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등 비치 용품 대여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들이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부산 국세청이 해운대 백사장 파라솔 임대 단체들의 수년간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현금 매출 신고는 누락하고 카드 매출만 신고해 매출액을 낮춰 보고에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해운대 백사장 18개 파라솔 단체와 샤워장 5곳에서 지자체에 보고했던 매출액은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현금 매출액인 2억 5천만 원을 빠뜨리고 카드 결제액만 신고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2016년에는 총 매출액으로 10억 1천만 원을 해운대구에 보고했지만 국세청에는 현금 매출액 5억 원이 빠졌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각 단체를 상대로 수익 금액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해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